출근길에 사고를 내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잡고 보니까 음주운전이었는데요.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남성을 잡은 건 일반 주민이었습니다. 이채은 기자입니다. 출근길 교차로. SUV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직진하던 승용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. 범퍼가 망가졌지만 내리지 않고 슬금슬금 후진을 시도한 SUV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차량 두 대가 따라붙었지만 중앙선까지 넘은 위험천만한 상황. 결국 차량 한 대가 앞질러 가로막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. 이 지점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약 3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. 추격전이 끝날 수 있었던 건 출근길 바쁜 와중에도 나선 주민들 덕이었습니다. 부서진 차가 도주를 하길래, 아, 저거 뺑소니다. 저거 분명히 또 그대로 냅뒀다가는 2차 사고가 날까 무서워서 저는 추격을 한 거죠. 그 차를 세우려고. 경찰에 따르면 5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8%,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.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겁이 나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경찰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.